오늘의 주제는 바로 밥 짓는 동안 완성하는 1타3피 밑반찬입니다. 밥 소믈리에 박지현 선생님께서 앉아계셨습니까? 아~ 오늘은 새로운 잡곡을 이용한 맛있는 밥 짓기. 아, 잡곡을 이용한. 반찬을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꽁치 간장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철 요리에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달래 양념장. 오늘 두부하고 쑥갓 같이 무쳐 먹는 두부 쑥갓 무침. 제철 요리에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. 쑥갓이 쑥갓이 이렇게 탱탱해요? 어드득 어드득 씹어 먹을 수 있는 무말랭이 무침과 저만의 또 필살기. 저 이거 저고기인 줄 지금 착각했습니다.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돼지고기 장조림 그리고 김무침. 이야, 밥도둑이다, 밥도둑.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밥 짓는 동안 완성하는 1타3피 밑반찬입니다. 밥 소믈리에 박지현 선생님께서 앉아계셨습니까? 아~ 오늘은 새로운 잡곡을 이용한 맛있는 밥 짓기. 아, 잡곡을 이용한. 반찬을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꽁치 간장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철 요리에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달래 양념장. 오늘 두부하고 쑥갓 같이 무쳐 먹는 두부 쑥갓 무침. 제철 요리에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. 쑥갓이 쑥갓이 이렇게 탱탱해요? 어드득 어드득 씹어 먹을 수 있는 무말랭이 무침과 저만의 또 필살기. 저 이거 저고기인 줄 지금 착각했습니다.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돼지고기 장조림 그리고 김무침. 이야, 밥도둑이다, 밥도둑.